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4라운드가 있었거든요. 여러 경기들이 있고 아직 맨유와 아스날,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는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뭐 첼시도 경기도 있었고 맨시티 있었고 토트넘 경기 있었는데 형철이는 첼시랑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중계하죠? 네, 맞아요. 예. 첼시 문제점이 전 두 가지로 보이거든요. 네. 하나는 박스에 침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예. 두 번째는 역습 공격이 없다. 두 개로 보는데 박스 침투 인원이 부족한 거는 공격수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네. 근데 다른 팀들 경기를 잘 보잖아요. 공격수가 침투할 때 미드필더들도 같이 침투를 합니다. 그 미드필더들이 같이 침투를 해야 박스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죠.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로부터 공격수가 벗어날 수 있고 거기서 공격수가 골을 넣든 아니면 추가로 들어왔던 미드필더가 골을 넣든 기회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시 경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침투하는 미드필더의 움직임이 너무 아쉽습니다. 갤러거, 카이세도, 엔소의 3명의 미드필더인데 저는 이 3명에 대한 역할 분배를 포체티노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엔소는 예. 아래에서 볼 풀어주고 롱패스 뿌려주고 예, 예, 예. 빌드업 해주는 걸 잘하잖아요. 근데 그 엔소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오히려 올라가면 더 잘할 수 있는 갤러거 그리고 첼시에서는 긴 시간 동안 3선에서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갤러거는 오히려 카이세도 옆에서 3선으로 뛰고 있습니다. 루턴타운전은 그렇게 해서 일단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내용 갤러거는 그 경기는 사실 실수가 좀 많았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 똑같이 나온 거는 전적으로 지금 포체티노가 중앙 미드필더의 뭔가 조합과 선수에 대한 파악을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엔소는 엔소대로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네. 결국은 그 선수가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고 아래에서 풀어주는 걸 잘하는 선수지 위에서 박스 타격하고 뭐 박스로 들어가고 이거를 막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수하긴 하긴 했는데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미드필더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좀 힘들었다. 네.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고 카이세도 엔소를 사실 많은 팬분들이 바랬을 텐데 엔소가 그 자리에 있으면 패스 좀 더 빨리 풀어주고 전환도 잘해주고 운반도 해주고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빠르게 첼시의 빌드업을 풀었을 거예요. 예. 갤러거가 이번에 카이세도도 그렇고 수비를 못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수비도 잘해줬고 카이세도는 전반에 되게 잘했고 갤러거도 지난번 루턴타운전보다 저는 더 나은 부분이 있다고 예. 생각을 했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와서 수비 커버할 때는 해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그냥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이렇게 쓰는 거는 막상 각각의 선수들의 장점을 잘 끌어내고 있는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박스에 대한 진입과 타격은 타격대로 안 되고 갤러거는 갤러거대로 뭔가 불안한 듯이 아니면 뭔가 엔소가 3선에 없어서 괜히 아쉽게 우리가 좀 경기를 바라봐야 되고 네. 결정적으로 스털링이 폭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털링이 폭을 벌릴 때 안쪽 공간으로 누군가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첼시 전술에서는 그 역할을 귀스토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귀스토는 풀백이잖아요. 귀스토가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스털링이 오른쪽에 공간을 벌리기 위해서 넓게 서 있을 때 안으로 들어와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스털링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박스 안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스털링이 안쪽 들어와 있을 때 구스토가 오버래핑을 귀스토가 오버래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귀스토가 오버래핑했을 때 공격력이 아쉽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귀스토가 올라가는데 막상 귀스토의 공격력은 아쉬우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스털링은 활용조차 못하고 또 스털링이 넓게 가 있을 때는 귀스토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지금 전술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귀스토는 풀백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죠. 원래 그 위치를 되게 잘 띄워주는 팰리스 시절에 갤러거 거기서 되게 잘했잖아요. 갤러거를 근데 전진시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쓰니까 갤러거를 뒤에 두니까 이거는 이도저도 예. 아닌 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런 경기 계속 하다가 결국 노팅엄 수비 못 들어가지고 예. 그냥 무득점으로 끝났거든요. 전 이 경기 워스트는 아무 뭐 실점 빌미가 됐던 카이스도 갤러거 예. 말고 뭐 전체? 그냥 포체티노 꼽고 싶어요. 이건 라인업이 진짜 잘못됐다. 이거는 감독이 잘못이다. 네. 실점 장면은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네네. 그 실점 장면 있을 때 갤러거가 패스 달라고 손짓하다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카이세도한테 흘려줬거든요. 그리고 카이세도가 거기서 터치미스를 범해가지고 실점을 했죠. 직접적인 이유는 카이세도가 제공한 게 맞는데 저는 갤러거가 조금 더 이거는 뭔가 문제를 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면 패스를 달라고 했는데 압박을 전체가 받고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 아무리 훈련된 상황이 있었다 한들 갑자기 흘려주는 선택을 한 거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빌미가 좀 된 부분이 있다고 약간 보거든요. 약간 책임전가. 네,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예. 이거는 사람마다 평가가 예.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리고 그 장면 이전에 1, 2분인가 30초인가 전의 장면을 잠깐 보잖아요. 갤러거가 오른쪽으로 볼을 뿌려주는데 그게 귀스토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뒤로 와서 귀스토가 뒷걸음질을 쳤던가 아니면 귀스토의 앞쪽으로 가지 못해서 그냥 횡패스가 돼버린 게 하나 있어요. 노팅엄이 그 상황에서 첼시의 빌드업 템포가 느려지니까
그때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 그 다음 상황에 첼시가 빌드업을 하는데 압박을 계속 받게 되고 그게 뺏기면서 결국 실점이 된 상황이 나왔다고 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 미드필더 역할 분배 다시 해야 된다. 은쿤코, 추쿠에메카 부상이 이렇게까지 타격을 입힌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남아있는 엔소, 갤러거, 카이세도에 대한 역할 분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카이세도는 핏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잘하긴 했는데 전반에 실수가 나오는 거 봐서는 카이세도는 핏을 좀 올려야 되고 그리고 갤러거랑 엔소는 역할 분배를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들까지 해서 그거를 하지 못한 포체티노가 워스트다. 네, 그게 워스트다. 네. 앞으로 경기들은 네. 박스 침투 인원을 늘려라. 네. 중원의 배치를 바꿔서. 그리고 역습 공격이 부족한데 이건 아마 엔소를 3선으로 내리면 조금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공격진들이 더 분투해야 되고 여전히 왼쪽 잉뜰 선수에 대한 어떤 문제점 등등이 있지만 또 콜파워와 같은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가능성을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봤으니까 역습 공격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패턴들도 서서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좀 첼시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 베스트는 당연히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 중에서 하나일 것 같은데 뭐 득점을 한 엘란간 거예요? 아니면 노팅엄 수비 전체를 꼽고 싶어요. 제가 워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칭찬을 했는데 워럴이 결정적인 수비를 전반에 했고 후반에는 라이언 예이츠라는 미드필더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전 후반에 제일 잘한 선수는 나뉘어 있다고 봐서 저는 전반은 워럴, 후반은 예이츠를 꼽고 싶고 이 중계를 끝내고 와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후반전 한 10분 정도 중계하고 있는데 현장음이 되게 작게 들리고 현장 해설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였어요? 소리를 꽉 키웠어요. 근데 계속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부조에 알려야 되니까 손짓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거기서 켜줬는지 이게 안 켜놨잖아. 엄청 켜놨잖아. 빡 들어오니까 너무 커가지고 어우 해가지고 소리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피디님이 위원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이 왔는데 이거 줄여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하는데 갑자기 여기 화면에 누가 딱 뜨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순식간에 그게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이 다 벌어졌어. 그래서 노팅엄 신입생들이네요 하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고 급하니까. 그래서 그냥 노팅엄 신입생들이 결정하고 나중에 사진 찾아보니까 바디아실이랑 라비아 왼쪽이 라비아고 오른쪽이 바디아실이었어요. 라비아는 최근에 이제 경기 최신 경기 루턴타운전에도 왔었을 거야 그때. 아니 그 라비아는 이제 리버풀하고 링크가 그렇게 진하게 떴는데 아픈 손가락 아니에요. 그래서 잊었구나. 그럴 리가요. 오늘 미련이 남기 마련이지. 아무튼 그런 좀 실수가 있었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첼시랑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 첼시의 워스트는 포체티노고 노팅엄의 베스트는 수비였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경기 더 할 거거든요. 맨체스터 시티 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바로 홀란드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는 에반 퍼거슨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해트트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잘한 선수 홀란은 뭐 당연한 거고 홀란은 그냥 논외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맨시티는 보면 홀란? 로드리? 디아스 요렇게거든요. 근데 디아스가 이번에 진짜 그래요? 잘했어요. 오늘은? 로드리는 사실 좀 너무 요즘에 바빠서 너무 많이 뛰어서 좀 체력적으로 지친 부분이 디아스랑 비교했을 때 없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로드리는요 한 경기 정도는 지쳐가지고 이 선수가 평소보다 조금 못해도 저는 나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 데브라이너 빠지고는 공격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못한 거 아니에요. 잘했는데 약간 평소보다 지친 게 보였다 정도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혼란은 뭐 당연한 거고 로드리 디아스 중에 누굴 꼽을까 고민했는데 위기일 때 풀럼에게 실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디아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벤 디아스 추가 실점을 안 했던 기기가 그 부분에서 저는 디아스의 이번 수비 커버 능력이 맨시티 승리에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경기부터는 A매치 브레이크 이후기 때문에 존 스톤스랑 펩 가르디올라가 모두 복귀합니다. 아 드디어 복귀하는군요. 스톤스가 맨시티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워스트를 꼽아야 되는데 저는 워스트는 이번에 카이 워커를 꼽겠습니다. 패스미스가 워커가 이번에 너무 많았어요. 전반에 그게 이 전반에 어떤 형태였냐면 백3인데 아케 디아스 워커의 백3에 위쪽에는 로드리나 아칸지를 올렸거든요. 근데 워커는 워커대로 불안하고 아칸지는 아칸지대로 불안했어요. 이게 결국 스톤스의 부재가 좀 느껴지는 거죠. 로드리 옆에 스톤스 혹은 백3의 저 워커 자리에 스톤스였으면 조금 더 빌드업이 잘 풀렸을 텐데 스톤스가 없으니까 아칸지 미드로 올리고 워커 백3 갔다가 두 쪽에서 계속 패스미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그바르디올이 또 경기 선발이 아니었죠. 그바르디올이 몸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바르디올이 있을 때는 그냥 그바르디올 중심으로 미드필더가 좀 아쉬워도 빌드업이 다 풀리거든요. 근데 아케가 들어오니까 아케도 나쁜 건 아닌데 그 부분에서 너무 뛰어난 그바르디올이랑 비교를 하니까 괜히 뭔가 좀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번 전반전은 이 형태에서 빌드업이 되게 아쉬웠는데 리오 코치가 그래도 상황을 빠르게 알아챈 것 같습니다. 후반에 워커는 올리고요. 아칸지는 내렸어요. 아케디아스 아칸지 백3에 코바치치 로드리 워커 오히려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아쉬웠던 전반의 코바치치를 후반에는 3선으로 내리고 또 워커는 전개가 아쉬우니까 그냥 오버래핑을 시키고 아칸지 빌드업 아쉬웠으니까 센터백으로 내리고 내릴 선수 내리고 올릴 선수 올리고 또 워커가 올라가면서 포든이 약간 안으로 들어오니까 포든도 살아나고 네. 그게 후반에 다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반의 내용상의 불안함에 좀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워커를 아칸지가 고민했는데 일단 워커를 꼽았고 그리고 후반에 이 형태를 바꿔준 어떤 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이번 경기에 또 좋은 승부처였다. 네. 이런 진단을 좀 내리고 싶네요. 그 도쿠 이번에 나왔죠. 도쿠는 네. 좀 어떻게 봤어요? 도입판은 확실합니다. 예. 이 선수 예전부터 그 플레이 보면서 느꼈지만 예. 드리블 도입판은 진짜 확실한데 근데 아직 그 팀에 적응할 시간 좀 본인도 긴장을 좀 덜어놓을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맨시티 팬들도 맨시티에 이적하는 선수가 첫해 딱 첫 경기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죠. 펩 축구잖아요. 네. 우리가 오죽하면은 맨시티 펩 축구 할 때 아 이번 시즌은 그래 한 시즌 정도는 다음 시즌은 이제 적응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도쿠는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옵션을 갖고 있잖아요. 네. 돌파. 뭔가 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는 선수가 아닌가 싶고 아케 그 오프사이드 네. 의심 장면은 저는 오프사이드라고 봐요. 그래. 골 쪽에 좀 도전을 했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그 맨시티도 지난 시즌 맨체스터도 기억하시죠? 네. 레시포드 골 나왔던 거. 레시포드 골이 아니죠. 정확히 맨유 예. 브루노 골이었는데 예. 레시포드가 간섭했냐 아니면 예, 오프사이드 여부 있었던 거. 전 그것도 심판에 따라서 오프사이드 나올 수 있었다고 봤는데 이쪽 왼쪽 골대에서 이제 레시포드 오른쪽에서 있었던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예. 그게 레시포드도 볼에 도전된 거 아니에요? 경기에 맞아요. 관여된 거 아니냐. 아케도 근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경기에 관여된 게 아니냐라고 봤거든요. 이건 주심에 따라서 오프사이드가 지적되는 게 맞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교체 투입된 선수 중에 이제 필립스랑 세리우 고메스가 잘했어요. 네. 그래 이게 로드리 우리 지쳤다는 얘기했지만 필립스가 지난 시즌에 부상 없고 폼 괜찮았으면 로드리가 이렇게 지쳤을까?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신 전제는 깔아야 됩니다. 네. 풀럼의 마지막에 동기부여가 실점이 많아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립스와 네. 세리우 고메스의 부활을 다 믿지는 말자. 그죠. 아직은 보자. 네, 예, 근데 예. 그래도 필립스는 탈압박을 좀 해줬고 네. 세리우 고메스는 이번에 윙으로 나왔는데 확실히 윙으로 나오니까 공격 쪽에만 집중하면서 킥이나 전개 이번에 또 홀란한테 골 도와줬던 도움 장면만 보더라도 뭔가 딱 잘하는 것만 요긴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세리우 고메스는 개인적으로 윙으로 좀 올려보는 건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팀처럼 그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드리블을 통해서 인상을 남긴 네. 20살 오스카 바베 데뷔죠. 데뷔전이죠.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드리블 팬텀 드리블이라고 하죠. 그 기술을 성공시켜서 되게 화제가 됐는데 밥 선수 역시도 이번에 좀 눈도장을 찍은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첼시랑 노팅엄 포레스트 그리고 네. 맨체스터 시티랑 플룸의 경기 베스트 워스트를 좀 지정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다른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맨시티 같은 경우는 홀란드가 아니라 디아스를 저희가 네. 선정을 해서 뭔가 숨은 히어로? 아, 네, 맞아요. 약간 조명하는 네. 느낌으로. 혼란이 네. 그냥 너무 당연해서 네. 그냥 다 그냥 혼란은 꼭꼭 가는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